오늘은 우리가 어디를 해야 되냐면 전세권을 해야 돼요. 362페이지. 362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이 나옵니다. 전세권의 의의가 나오는데 일단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냐면요.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입니다. 특징은 어떤 특징이냐면 요 지급한 전세금은 어차피 전세권자가 반환받아야 되고요. 반환받기 위해서 전세권자는 경매할 수가 있고요. 또 경매 대금에서 뭘 받을 수 있냐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전세권은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한다는 점에서는 용익 물권이지만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특수한 용익물권이 되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전세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은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해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전세권이 성립된다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전세 계약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안 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전세권이 된다 그랬는데 전세금만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안 하면 그러면 뭐가 아닌 거죠? 전세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논리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뭐가 되죠? 전세권이 되는데 흔히 우리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을 지급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뭘 안 하냐면 설정 등기를 안 해요. 안 하면 그거는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임차권입니다. 따라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면 전세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이다, 명칭 가지고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 뭐죠? 임차권인 거예요. 그럼 또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우리는 전세 계약은 많이 하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안 해요. 일반적으로. 왜 안 하는 거죠? 믿으니까요. 여기서 맹점이 있는데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왜 그러냐면 전세권 설정 등기 안에서 만약에 임차권이 되면 그 목적물이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권보다 월등하게 세입자에게 유리해요. 따라서 굳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세권은 왠지 좋은 권리, 임차권은 왠지 뭐죠? 나쁜 권리.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세권이 좋은 권리가 아니고 세입자에게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세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에 전세권이 뭐가 돼요? 집중이 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보다 세입자에게 뭐예요? 불리한 부분이 전세권에서 뭐가 돼요?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이 오히려 뭐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도 좀 살 좀 붙여보는데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돼요. 근데 전세금이 꼭 현금이어야 되느냐?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친구한테 돈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이 거지 같은 놈이 돈으로 안 줘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야 돈 안 줄 거면 차라리 네 아파트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해다오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그러면 전세금이 뭐가 되는 거죠? 기존의 채권 1억 원이 뭐죠? 전세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그런 식으로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도 뭐예요? 유효하다면 저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안 살죠. 그죠? 그죠? 제가 지금 결국은 뭐냐면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먼저 설정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 그 집에 안 살아도 돼요. 다시 말하면 전세권자가 인도받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자가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뭐 하게 되냐면 성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전세권의 객체는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다.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자꾸 전세권을 건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건물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토지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전세권은 뭔가 안 냈다는 이유로 쫓겨나진 않아요. 왜 그렇죠? 매달 내는 돈은 없으니까. 다만 전세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이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만약에 용도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소멸청구당하고요. 소멸청구당하면 전세권은 즉시 뭐하게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요건 임차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목적 물건을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해야 되고요.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수익하게 되면 뭐하게 돼요? 쫓겨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없어졌거든요. 근데 그 프로가 뭐냐면 법률적 분쟁을 드라마로 구성해서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변호사가 먼저 결론 내려주는 거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었어요. 노부부가 등장했는데 이분들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은퇴하셔가지고 원룸을 임대해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느 날 할아버지하고 아가씨하고 왔어요. 원룸 좀 빌립시다 해가지고 빌려줬는데 처음에는 이 부부가 아 아버지하고 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빌려줬거든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이 아가씨가 그 할아버지한테 아빠라 그러는 게 아니라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알아봤더니 불륜 커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못 보겠다, 괴롭다, 내보내라 막 난리가 나고 막 항의가 들어오고 두 번째는 아주머니가 오셨어요. 아주머니 오셔가지고 빌려줬는데 이 아주머니는 뭐냐면 점쟁이였어요. 유명한 점쟁이여가지고 인기가 있으니까 막 사람들이 점 보려고 막 줄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 시끄럽다 못 살겠다 내보내 난리가 났고 세 번째는 젊은 총각이 왔는데 요 젊은 총각은 흔히 말하는 뭐죠? 아이돌 스타였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막 이제 막 입구에서 막 오빠 나와라 막 애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벽에다가 오빠 내 거 막 낙서하고 막 애들이 막 술 먹고 난장 펴가지고 시끄럽게 내보내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죠? 첫 번째 불륜 커플, 두 번째 점쟁이, 세 번째 아이돌 스타, 셋 중에서 강제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계약 기간 중에도. 누굴 쫓아낼 수 있죠? 점쟁인 거죠. 자, 왜냐하면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불륜 커플이든 아이돌 스타든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거니까는 쫓아낼 방법은 없는 거죠. 계약 기간을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점쟁이만은 점집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영업장소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주거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용도에 위반한 뭐죠? 사용 수익이니까 임대차 계약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전세권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은 용도에 위반해서 사용 수익하게 되면 소멸 청구당하고요. 전세권은 즉시 소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세권은 전세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좀 이따 이제 보자 말이죠. 자, 이제 규제 보자고요. 1번 전세권의 의의 열심히 설명드렸죠. 자, 383페이지 보시면 전세권의 법적 성질 1. 탐물권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의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고요. 2번 전세권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돼야 되고요. 중간에 나오는 핵심 판례 뭐겠습니까? 요거겠죠. 전세금은 꼭 현금일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대신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목적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니까 기본적으로 뭐죠? 용의 물건이고 다만 전세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 넘겨 보시면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핵심 판례에서 첫 번째 판례는 요겁니다.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세금이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만 있으면 된다. 전세권자 아직 인도받지 않았더라도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일단 뭐예요? 성립하게 된다. 요 판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도 중요한데 두 번째 판례는 오늘 안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고 그 다음 세 번째 판례는 나중에 저당권 할 때 볼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과 임차권의 비교는 뭐 나중에 하실 문제고 우측 하단에 보시면 전세권에 취득해가지고 전세권이 성립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설정 등기가 필요하다. 만약에 설정 등기를 안 했다면 전세권이 아니라 뭐죠? 임차권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나와요.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전세권의 존속기간에서 첫 번째 최장기간입니다. 전세권은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게 유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권리 중에서 최장기간이 제한이 있는 건 전세권뿐이에요. 자, 우리가 지상권 영구무한 상관없고 지역권 영구무한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임대차도 영구무한 상관없어요. 다만 전세권만은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최단기간입니다. 최단기간은 원칙적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요. 2년이 보장되잖아요. 전세권은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고할 수가 있고요.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는 최단기간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더라도 몇 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2년을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전세금 지급하고 설정 등기까지 했어요. 오늘. 근데 뭘 안 했어요?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오늘 등기해주고 오늘 오후에 나가라고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이사 갈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소멸되지 않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시험에 아주 잘 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되는 건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예외. 뭐냐면 전세권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고요. 만약에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하면 그때는
최소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1년을 보장해줘요.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냐면 여기서 아 전세권은 원칙이 1년을 보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시험 문제 틀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 뭐만요? 건물만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전세권의 객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라 그래서 무조건 1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도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유효리 경과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라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려면 계약기간을 뭐죠? 1년 미만으로 약정을 해야 뭐가요? 1년이 보장되는 거예요. 따라서 건물에 관한 전세권도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 통과할 수 있는 것이니까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아요?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깔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만약에 헷갈린다면 예외는 의미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이 중요한 거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재 보시면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나는 내용이 뭐죠? 최장기간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2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어요?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세권의 갱신에서 갱신과 존속기간 큰 의미 없고 2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법정갱신이 나와요. 이거 중요한데. 자 일단 전세권의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 뭐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만료 전입니다.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 또는 나가겠다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이걸 우리가 전세권에 뭐라 그러냐면 법정갱신이라고 해요. 따라서 만약에 집주인 입장에서 갱신 안 시키고 나가라고 하려면 최소 언제까지 나가라고 해야 돼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해야 되고요.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나가라고 안 했다면 만료일을 기준으로 해서 자동으로 뭐가 돼요? 갱신돼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유사한데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첫째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법정갱신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인정하고요. 토지에 관한 전세권에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전세권으로 뒤바뀌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전세기간이 예를 들어서 2년이었어요. 2년짜리였는데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인가 한 2년인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죠?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몇 개월이 지나면요? 6개월을 지나면 전세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돼요. 자,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갱신되면 또다시 몇 년이 보장이 되냐면 2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전세권의 경우에는 법정갱신되면 2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요? 6개월 지나면 전세권이 뭐죠? 소멸되니까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뭐 하잖아요? 유리하지 않아요. 물론 이 부분도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뭐한 부분이에요? 불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와 있죠. 자, 387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그 최장기간에 제한은 없다. X. 최장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하죠? 10년을 넘지 못한다. 2번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X죠. 1년 미만으로 약정했다는 이유로 1년이 보장되는 것은 뭐에 하나입니까?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하나이기 때문에 2번도 뭐가 돼요? X죠. 3번 전세권자에게 갱신충고권 인정된다. X입니다.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전세권의 소멸을 통과할 수 있고까지 맞는데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전세권은 소멸한다. X죠. 통고하면 몇 개월 있어야지만요? 6개월이 지나야지만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5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는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5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최단기간을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6번 전세권의 효력 1번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데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되고요. 2번 전세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가 건물 전세권의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입니다. 387페이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뭐죠?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토지 사용권이 있겠죠. 그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지상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임차권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병에게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이랬을 때 이 건물 전세권은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안 미치면 누가 미치냐면 병이 미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지상권, 임차권이 토지에 대한 권리고 병에 걸리는 뭐죠? 건물에 대한 권리라는 이유로 지상권, 임차권 효과가 미치지 않으면 갑과 을은 지상권, 임차권을 뭐 할 수 있냐면 소멸시킬 수 있고요. 그럼 건물은 뭐 당해요? 철거당하고. 그럼 누가 미쳐요? 병이 미친다는 거죠. 따라서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은 어디에 돼요?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넘겨보시면 위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읽어볼까요? 중간에 이렇게 나잖아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고 규정한다.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뭐죠?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세권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됨을 주의하시 바라고 이유는 건물에 관한 전세권은 토지에 대한 지상권, 임차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기억나시나요?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일정한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에 돼요. 전세권자는
뭘 갖지 못해요? 지상권을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그럼 읽어볼게요.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이 설정한 때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승계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전세권 설정자를 뭐로 바꾸냐면 전세권자로 바꾸면 뭐가 돼요? X가 된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누가 가질 수 있어요?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가 갖는 거지 누가 갖는 것은 아니에요. 전세권자가 갖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처음에 들으면 어렵게 느껴지면 별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뭡니까? 직접 지배권이에요. 따라서 고장난 것이 있다면 스스로 뭘 해야 돼요? 고쳐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하고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요. 4번 전세권자에게도 점유권 인정되고요. 물권이니까 물권자 청구권 인정되고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규정 당연히 뭐죠? 적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전세금 증감청구권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데 일단 경제사정 등의 변동으로 전세금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전세금에 대해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증액 청구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한 번 증액을 했으면 1년 이내에는 또 올리지 못해요. 그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이거는 주택임대차법하고 똑같은데 우리 판례 따른다면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가 없고요. 한 번 올렸으면 1년 이내에 또 올리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씩만 올립니다. 자,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에만 제한이에요.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증액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제가 얼마 전 분당에 살았는데 분당 옆에 그 판교가 있었어요. 판교가 있었는데 이 판교가 지금 굉장히 비싼데 근데 특징이 뭐냐면 판교 입주가 시작됐을 때 빈집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전세금이 굉장히 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전세를 줬는데 집이 많이 비어 있으니까 싸게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이 끝나가지고 증액을 하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이때는 막 100%.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죠? 3억이었는데 지금 뭐죠? 6억. 막 이런 식으로 막 올렸거든요. 이게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기간 중 증액하는 경우만 제한이에요.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하면서 증액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방적으로 증액하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증액하는 경우에도 그때도 뭐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50% 올립시다 그랬더니 전세권자가 그럽시다 라고 뭘 해줬어요? 동의를 해줬다면 그때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는 데 맥락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한 번씩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퍼센트를요? 5%를. 그래서 이게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홍대 입구 같은 상가들인데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장사가 잘 되면요. 매년 무조건 5%씩 올려줘야 돼. 왜냐하면 법에서 뭐예요? 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1년에 한 번씩 5% 범위 내에서 뭐죠?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줬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장사가 잘 되면 매년 몇 퍼센트를 올려줘야 돼요? 5%를. 그러니까 뭐 계약 기간이 5년이라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5%가 단위가 아니라 복리예요. 그러니까 올해 5%를 올리고 내년에 뭐죠? 5% 올 때는 뭐예요? 5%가 아니라 실제는 뭐죠? 6, 7%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10년 장사라고 나면은 결국은 임대료가 뭐죠? 3배 뛰고 4배 뛰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규정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뭐냐면 세입자를 보호하는 듯 척하면서 교묘하게 뭐죠? 집주인들에 대한 일방적 권리 인정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개정 논의가 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규정이다.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신기하게도 있는 사람의 힘이 굉장히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거 개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논란이 있고요. 공청회도 많이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전세권의 처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지상권과 다른 점은 이러한 전세권의 양도 임대 담보할 수 있는 자유를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상권의 경우는 이러한 자유를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었어요? 금지시킬 수가 없었는데 전세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지만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금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2번 해가지고 전세권의 양도 담보 제공 전전세가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릴 것은 뭐냐면 중간에 A 나와 있는 뭐예요? 전전세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줬어요. 그래서 갑을 우리가 집주인 전세권 설정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죠? 전세권자라고 하는데 근데 을이 한 번도 병에게 또 전세를 줬어요. 그럼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세라고 하죠. 이 전자가 앞전자가 아니라 뭐죠? 굴일전자이죠. 전매하면 한 번도 팔았다. 전대차하면 한 번 더 임대했다. 전전세하면 어떻게 한 번 더 전세를 줬다. 이런 얘기고 이때 병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전전세권자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권리보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작아야 돼. 존속기간도 길면 안 되고요. 전세금도 뭐죠? 더 크면 안 됩니다. 또 병의 권리는 을로부터 비롯됐으므로 을의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병의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자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병이 뭐 볼 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교재를 보시면 A 전전세 해가지고 1 해가지고 읽어볼게요. 아, 1 기준은 밑에 보시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그러나 전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을 뭐하지 못해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갑자기 술 처먹고 나 전세권 포기하겠다 라고 하는 바람에 전세권이 소멸되어버리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어버리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전세권을 함부로 을은 뭐하지 못해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심할 것이 뭐냐면 2번을 설명드렸고 3번이 나와 있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전전세권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전세권이니까 전세권자 마찬가지로 전세금을 못 받았으면 뭐 할 수 있냐면 경매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병이 전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라면 을의 집이 경매되는 게 아니라 갑의 집이 경매되죠. 그죠? 지금 을은 병은 누구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갑의 집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자기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일을 경매를 해버리면 누구 집이 날라가요? 갑의 집이 날라가니까 병이 전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매를 하려면 자신이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권자도 원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에만 병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경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읽어볼게요. 3. 전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전세권자는 목적물 인도 등과 동시에 전전세금 반환할 것을 전세권에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세권도 소멸하고 또한 원전세금의 반환도 지체하고 있어 원전세권에 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단계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만은 부족하고 원전세권자가 돈을 못 받고 있어야지만 비로소 전전세권자는 전세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번에서 전세권자에 뭐가 나오냐면 책임이 나와요. 일단 을이 병에게 전전세 했기 때문에 을의 책임이 강화돼요. 근데 읽어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보시면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한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여기서 미쳐볼까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미칠실 곳이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률에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병 전전세권자가 살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지진 났으면 을의 입장에서 뭐였어요? 불가항력이죠. 그죠? 그래도 을이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일까요? 이게?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뜻이.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었으면 면할 수 있는이잖아요. 근데 지진 난 거는 전전세 안 했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지진, 천재지변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 요 전전세권자가요 고의 과실로 요 건물을 멸실시킨 경우예요. 다시 말하면 병이 라면 끓여 먹다 깝죽하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해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 뭐예요? 불가항력인 거죠. 근데 얘가 안 살았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전세 안 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면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을의 입장에서 불가항력이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은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전세권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전전세권자의 고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입장에서 뭐라 하더라도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갑에게 뭘 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세금에 뭐가 나와요? 우선면제권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한 걸 설명을 드려야 돼요. 뭘 설명드릴 거냐면 경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저당권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이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게 되는데 유의하실 점 뭐냐면 복잡한 부분입니다. 복잡할수록 우리는 뭐예요? 단순하게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문제 자체가 복잡한데
기억하고 있는 내용도 복잡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복잡할수록 뭐예요? 단순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단 경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권리들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메모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경매가 이루어지면 무조건 소멸합니다. 무조건. 양이 많지 않아요. 밑에 하단에다가 메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오른쪽 위에다 하든지. 자, 경매가 이루어지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 등기된 순서도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고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비교해가지고 용익권이 만약에 선순위라면 소멸되지 않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용익권이 만약에 후순위라면 예외 없이 무조건 용익권은 뭐하게 되냐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최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아요.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서 걔보다 용익권이 선순위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걔보다 용익권이 후순위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여기서 말한 용익권은 뭘 말하냐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뿐만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권도 포함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경매가 이루어지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 봤더니 권리가 소멸이 안 돼요.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냐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자,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뭘 못 받습니까? 배당을 못 받고요.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소멸 안 되는 권리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 소멸되는 권리만 뭘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하고. 자, 배당을 받는데 배당 순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참 특이한데 이제 뭐 중개사법칙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당해세, 뭐 3순위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절대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거 외우시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우는 순간 이 부분에서 뭐 하게 되냐, 문제를 틀릴 거니까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 순위는 돈을 받는 순위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과 뜻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선 변제권이라는 말은 우선에서 돈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뭐죠? 돈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열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 돈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배당순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게 배당순위가 주어진다. 이걸 기억하세요. 1순위 뭐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져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요. 또 여러분들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확정 일자부 임차권도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냐면 배당 순위가 결정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외울 게 아니라. 다시 한번요. 우선 변제권이 존재해야 뭐가 주어져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는데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 일자부 임차권이라면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이렇게 전부입니다. 이 경면이 이게 끝이에요. 다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면 또 나중에 또 문제를 못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뭐할 거냐면 연습을 할 건데 연습도 종류가 많지 않아요. 네 가지만 연습하면 돼요. 몇 가지만요? 네 가지만. 사례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죠? 자, 경매가 들어간 물건의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 봤더니 병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네요. 그럼 우리는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모든 저당권 어떻게 소멸해요? 무조건 소멸하니까.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그죠? 전세권은요? 을 전세권 소멸해야 하네? 소멸한다. 왜냐하면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해요? 최우선순위 저당권. 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누구하고요? 갑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얘보다 늦어요. 따라서 을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됩니다. 이게요, 참 묘하게도 시험이 아주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개기시는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어떤 정도냐면 설명드리고 나서 그죠? 쪽지 시험 봐요? 반 틀려.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쪽지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80%가 틀려. 뭐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게 아니라 뭐죠? 개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끔 들게 되는데 아무튼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합니다. 자, 소멸됐으니까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죠? 자, 셋다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기 때문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는데 셋다 뭐된 권리? 등기된 권리니까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갑이 1순위, 을이 2순위, 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게 된다. 됐죠? 두 번째입니다.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이번에는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3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든요. 누가 경매를 신청했냐면 병이 경매를 신청했어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전세권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니까. 그죠? 그죠? 소멸되지 않겠죠? 표정이 왜 그러세요? 뭐 의심되는 게 있어요? 1순위, 2순위가 아니라 누가 그 비교한다고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빠르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면 뭐가 돼요? 소멸된다. 누가 제일 빨라요? 갑이잖아. 얘보다 늦으니까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누가 제일 빨라요? 을이죠. 을보다 빠르니까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질 않아요. 그죠? 됐죠? 자,
1순위로 배당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1순위에 배당? 누가 1순위에? 갑을병.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다. 조심하십시오.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습니다. 소멸이 안 되는 권리는 뭘 못 받아요? 배당을 못 받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얘는 뭐 되지 않았어요? 소멸되지 않았으니까 배당을 못 받아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배당을 못 받으면 이 사람은 돈을 못 받느냐? 아니죠. 소멸되지 않고 산다는 말은 잘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면 누구한테 돈을 받는다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배당 안 받는 대신 경락인으로부터 이 사람은 돈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5억짜리예요. 둘 다. 근데 전세권이 예를 들어서 2억이 설정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1번 같은 경우에 경납받으려면 5억 다 써도 돼요. 왜냐하면 다 소멸되니까 경락인 입장에서는 깨끗한 물건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얼마 써야 돼요? 3억 써야 돼요. 얘가 소멸 안 된다는 말은 얘는 배당을 안 받고 누구한테 2억을 받을 거라고요? 나한테 받을 거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로 경매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순간에 얼마 날리는 거예요? 2억 날리는 거야. 그냥 이거. 그죠? 얘가 남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5억 썼다가 뭐 2억 날리면 뭐예요? 집에서 쫓겨나지 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워하면서도 그냥 끝끝내 틀리면서 그러는 사람이 또 뭐예요? 경매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손해보시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라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자, 등기부 등본을 떠봤더니요.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3번에서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병이 경매를 신청했거든요.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갑 소멸하고 병 소멸하겠죠. 지상권은요? 소멸되겠죠.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요. 그죠? 소멸돼요.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고 병이 2순위고 을에게는 배당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배당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상권, 지역권은 뭐가 없어요? 우선변제권 없어요. 그 말은 지상권, 지역권자에게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만약에 을이 받을 돈이 있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안분 배분 받을 뿐이지 얘는 3순위도 아니에요. 아예 뭐가 없는 거예요? 배당 순위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뭐가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진다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어야 돼. 이걸 기억하고 이해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1순위 실행비용 2순위 당했어요 3순위 이런 걸 외우고 있으니까 이 문제 풀 때 뭐예요? 접근도 못하고 틀리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좋아하는 주택임대차예요. 네 번째.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아파트 주택을 임대하려고 해요. 근데 등기부 등본 떠봤더니 1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5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사례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별 큰돈 아니잖아요. 그죠? 뭐 큰돈 아니네 싶어가지고 갑이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주택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권을 취득했고요. 보증금을 얼마 줬냐면 얼마 줬다고 할까요? 3억을 줬어요. 3억을 줬어요. 3억을 주고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서 인도 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는데 문제는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임대차 계약서 주세요 그런단 말이죠. 깜빡 잊고 안 가져가서. 그럼 계약서 안 가져가면 확정일자를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 나중에 해야 하자고 집에 왔는데 한번 갔다가 빠꾸 당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찮아가지고 그냥 찰필 미루고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병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렸는데 10억을 빌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갑이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서 뭘 받았냐면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요 사례는 반드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다른 내용보다는 다른 거 몰라도 돼. 요 사례를 이해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저당권 소멸하고 을저당권 소멸해요. 주택임차권 소멸해야 하네? 소멸하겠죠? 왜요?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요? 최우선순위. 얘가 경매를 신청했더라도 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을하고. 을보다 늦어요. 따라서 주택임차권은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됩니다.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 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입니다. 자,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주택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뭐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배당순위가 주어지는데 배당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결정돼요. 따라서 얘는 몇 순위예요? 3순위인 거예요. 받을 돈 있겠어요? 없죠. 얘가 얼마니까요? 10억이니까. 얘가 받고 남는 게 있어야 받을 수 있잖아요. 자, 이 사례가 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대출을 받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1순위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은행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으니까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어차피 1순위가 뭐예요?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경매가 되면 주택임차는 무조건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거기서 뭐 살 수 있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요. 또 뭐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뭐죠? 배당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을 와 나는 뭔가를 보호받을 수 있어. 그건 환상인 거예요.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순위가 주어진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주택임차인의 뭔가 뭐 확실한 뭔가를 보호해주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법은 있는 사람을 위한 게 법입니다. 약자를 위한 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이제 맞출 수 있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이에요. 난리 났죠? 그죠? 남편한테 쫓겨날 분위기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 못해서 막 이럴 거냐, 그죠? 자, 여기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갑이 행동을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은 얼마 난리판이에요? 3억 난리판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마친다면 진짜 그분은 법적 재능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그죠? 500만 원을 갚으면 된다. 왜냐하면 500만 원을 갚으면 지울게요. 최우선순위 저당권이 누구로 바뀌어요? 병으로 바뀌고요. 병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취득했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주택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소멸 안 되면 뭘 안 받아요? 배당을 안 받고 잘 살다가 누구한테요? 경락인한테 3억 전액을 다 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꼭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요게 이해가 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전세권의 소멸이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